네, 안녕하십니까. 이상우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방송에서 했던 특징주들 한번 다시 한번 더 차트적으로 접근하면서 좀더 보충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일 한국경제TV 오후 1시에 나의 투자라는 방송 시간에 제가 출연하고 있고 그 시간에 종목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부족했던 부분 또는 좀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그리고 이제 추천주까지 한번 더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오늘 두산중공업, 그 카카오, 대한항공, 위메이드, LG디스플레이 뭐 이런 기업들이 오늘 큰 이슈가 되었었고,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 유상증자 청약에 대한 미달 사태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0%대 급락이 나왔고, 자, 그리고 카카오가 증권사들에 대한 목표치가 조금 하향되는 증권사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9만 원대가 다시 한번 이탈이 됐습니다. 금요일 날 급등이 나왔었는데, 뭐, 하루 만에 또 다시 한번 더 빠져버리는 그런 모습이 이루어졌고. 자, 대한항공이 지금 현재 이제 우크라이나, 그리고 이제 러시아에 대한 전쟁 가능성이 이제 불똥이 튀면서, 위드 코로나 관련주, 그중에서 대표적인 이 대한항공이 오늘 또 약보합으로 좀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위메이드가 오늘 반등에 성공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최근에 이 위메이드 게임주들이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그 빠지면서 위믹스 생태계에 대한 기대감, 그래서 다시 위믹스 코인 이런 생태계에 대한 그런 기대감 자체가 작용을 하면서 급락 이후에 반등세를 보이는 모습이 나타났다. 뭐 그렇게 볼수 있고요. 자, 오늘 이제 추천주가 이제 LG 디스플레이였습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지금 시장은 어차피 빠졌기 때문에 조금 모아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또 LG 디스플레이가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 좀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두산중공업 관련해 가지고 유상증자에 대한 청약이 미달 사태가 나타났는데, 그에 따른 부분에서 오늘 10%대 급락세가 연출됐습니다. 자, 상세한 내용부터 같이 한번 보시면, 자, 우선은 이제 자금 조달에 대한 목적으로 지금 5천억 원에 대한 유상증자를 얘기를 하는 움직임이었고, 그리고 이제 기타 자금까지 포함해 가지고 총 이제 1조 2천억 가까운 돈이 지금 발행이 되는 움직임인데, 자, 거기에 지금 현재 이제 신주 발행가액이 중요합니다. 자, 요거 동그라미 쳐놓습니다. 신주 발행가액이 왜 중요하냐? 자, 신주 발행가액이 지금 13,850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자, 그만큼 이제 요 주식으로 지금 이 가격으로 이제 유상증자가 발행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놔야 되는 것이, 자, 만약 현재가가 2만 원인데, 자, 유상증자 가격이 13,000원이다. 그럼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조금 13,000원 부근까지 내려오겠죠. 그죠? 하지만 이제 이 가격대가 깨질까 안 깨질까? 깨지진 않아요. 왜? 이 가격대가 깨지게 돼서 현재가가 만약에 12,000원이다. 근데 유상증자 발행가에 13,000원이다. 그럼 유상증자에 참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한다는 얘기예요.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현재가가 항상 좀더 높게 형성됩니다. 그래서 상장되는 날까지 현재가 좀더 높게 형성돼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대신에 저 자리에서 너무 괴리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2만 원이라는 가격은 좀 빠질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현재에 대한 주식을 사는 것보다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거든요. 그죠? 왜냐하면 현재가가 2만 원인데 유상증자 가격은 13,000원이다. 그러면 당연히 유상증자 선택을 하겠죠. 하지만 저 가격대가 무너져 버리면 현재가가 그래도 유상증자 참여 안 하겠죠. 그렇다 보니까 적당한 가격대에 대한 차이를 두고 유상증자는 이루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오늘 이제 이슈가 됐던 건 바로 이 얘기예요. 주주 배정 후 유상증자였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청약률이 97.44%였다라는 거죠. 자, 저는 사실 이거는 큰 문제가 안 된다 봐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제 발행을 하고 하는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사실 1조 2천억 가까이 되는 돈이고, 대신에 이제 보통 주식에 대한 가격이 이제 13,850원, 이 부분이 너무 낮게 형성돼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하락이었다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 주가 추이를 같이 한번 보면, 자, 우리가 함께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재 가격이 얼마냐면,
자, 두산중공 이제 15,600원까지 빠졌어요. 그리고 현재 이제 13,850원인데, 우선 이제 바닥 신호가 조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요 자리에서 이제 추가적인 하락이 조금 제한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대단히 높다라고 저는 보는 시각이고, 오히려 이제 14,700원 전후, 그러면 현재 이제 장기평 올라오는 요 자리 전후에 대해서 지금은 자리를 잡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15,000원대가 이탈되면 그때는 오히려 현재 가격대에서도 바닥을 좀 형성할 수 있는,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소형 원전 SMR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핵심적인 기업이죠. 그래서 지금 이재명 후보에 대한 정책은 이제 감원전, 원전을 감하는 정책, 그러면 소형 원전에 대한 부분을 극대화시키는 정책이고, 그리고 이제 윤석열 후보에 대한 정책도 원전 강국을 원전 강국 만들어내겠다. 거기에서도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대형 원전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현재 글로벌적인 트렌드는 소형 원전, SMR에 대한 거거든요. 그런 소형 원전 관련해가지고 이 두산중공업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 자체는 부각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과정을 보면 15,000원 이하에서는 바닥을 다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래서 혹시나 저 가격대가 무너진다, 우리가 현재가로도 대응을 가능할 수 있는, 굳이 유상증자 안 봐도 되는 가격이라 봅니다. 그래서 빠질 만큼 빠졌기 때문에 굳이 지금 자리에서 투매에 동참할 필요는 전혀 없다. 자,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자, 그리고 두 번째 기업이 카카오였습니다. 자, 카카오가 요거는 조금 스토리를 얘기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카카오 1월 27일날, 이야, 자, 이 대단합니다, 그죠? 1월 27일날 카카오를 저점에서 제가 이제 유튜브나 또는 텔레그램에도 그렇고 우리 회원분들하고도 그리고 이제 방송에서도 이제 카카오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딱 1월 27일이 그날 최저가 82,600원 찍고 고다음 날부터 양봉 띄우면서 전날까지 올라오면서 약 10% 가까이가 지금 올라왔어요. 올라왔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지금 조금 조정이 나왔어요. 3% 때. 어제 이제 올라오면서 금요일 날 증권사 리포트도 이제 관심도가 좀 더 높아지고, 그러면서 지금 오늘 일부 차익 매물이 좀 나왔다고 봐요. 그럼 여기서 이제 끝날 것이냐? 그 흐름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만큼 이제 카카오라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성장적인 요인, 우리가 우리나라의 카카오나 네이버는 미국으로 치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페이스북이죠. 그런 기업과 동등한 서비스업 내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그런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의 가장 큰 수익원은 지금 이제 광고 매출이 꽤 나올 수 있는 자리예요. 특히 이제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올림픽이 지금 열리고 있고, 또 한 가지가 이제 대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광고, 디스플레이 광고가 상당 부분 활용될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1분기 실적에 대한 개선세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근데 현재 주가는 좀 많이 빠졌다. 물론 악재가 있어요. 물적 분할이라든지 지금 카카오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에 대한 신뢰도가 좀 떨어졌다는 이런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냉정하게 저는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지금 사실 시장이 이렇게 빠졌는데, 지금 상황에서 카카오 말고 웬만한 기업을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이 있느냐? 잘 없거든요. 손에 꼽힐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대형주를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저는 물론 지금 우리가 최초로 매수를 했던 가격대보다는 아직까지 좀 더 높아요. 하지만 지금 자리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자리다. 요 봉을 보시면 전일 이제 강한 양봉이 한번 형성되면서 밑에 이제 거래량이 조금 실려요. 우리가 이런 것들이 현재 이제 급락이 나오고 난 다음에 추세를 바꾸는 양봉이 될 수 있는데, 자, 대신에 이제 이런 봉을 눈여겨보시면요. 그리고 NC소프트 잠깐 보겠습니다. 자, NC소프트를 보면 이것도 이제 우리가 추천을 하고 난 다음에 급등 나왔죠. 상한가까지 갔거든요. 자, 요 봉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 봉도 마찬가지로 급락 후에 첫 양봉, 시세를 돌리는 자리예요. 근데 이 봉이 깨집니다. 일부 깨져요. 하지만 요 자리에 부근에서 바닥을 다지고 난 다음에, 자, 다시 찍고 상한가를 가거든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요 봉이 일부 깨질 수는 있다. 일부 깨질 수는 있어도
이게 크게 벗어나서 다시 한번 하락하지는 않는다. 자, 원래 이 주가나 시장은 빠지면 비관론자들이 많이 생겨요. 그리고 오르면 낙관론자들이 많이 생깁니다. 자, 우리가 10월 달에 삼성전자를 7만원 밑에서 잡을 때도 그때도 7만원 밑으로 내려가니까 뭐라 했어요? 5만원 간다, 4만원 간다. 그런데 7만원 깨지기 전에는 다들 에이 7만원 깨지나 안 깨진다, 6만원대 안 내려온다 이랬어요. 그래서 저 혼자 유일하게 6만원대 온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6만원대 오고 난 다음에 곧장 반등 나왔어요. 코로나 때 삼성전자 4만원대 마지막이다 했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3만원 간다, 2만원 간다 얘기했어요. 결국엔 그 사람들이 못 샀습니다. 손가락 빨고 있듯. 하지만 우리는 그때는 또다시 그때도 대단한 수익을 거뒀다.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빠지면 다들 비관적이에요. 오르면 다들 또 낙관적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그리고 기회가 생겼을 때 강하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어차피 시장에 대한 기준을 우리가 명확하게 가지고 가면 됩니다. 자, 지금은 좀 더 반등 나올 수 있으니까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자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계속 보면요. 대한항공, 위메이드 이어서 같이 보시면. 자, 대한항공을 보면 우리가 위드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크게 이슈가 되었던 기업이 이제 대한항공이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 전쟁 가능성도 지금 다시 한번 더 커지고 있고 저는 막 엄청 심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뭐 특정한 소규모 이벤트 정도로 나올 수는 있지만 크게 뭔가 이거를 좀 더 문제 확대되거나 그런 부분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는 시각인데요. 지금 이제 대한항공 같은 위드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지금 주가에 대한 움직임이 좀 나타나는데, 자, 우리가 작년 코로나 때 이 바닥권역에서 매수를 했던 것이 대한항공이었어요. 정말 많이 올랐어요. 그때 이 가격이 이제 14,000원이었거든요. 중간에 이제 유상증자를 하면서 가격이 지금 왜곡이 됐는데, 지금 그 이후로 지금 주가는 많이 올라서 지금 고가 권역을 한번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지금은 대한항공에 대한 주가 안에는 이미 코로나가 극복되었다, 정상적인 운항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선반영이 되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상단에 있는 3만원대에 대한, 3만 1000원대에 대한 돌파가 쉽게 안 나온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정말 다시 한 번 더 여행객 수가 늘어나고 출국자 수가 늘어나고 입국자 수가 지표상으로도 크게 늘어나는다면 그때는 좀 더 바뀔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으로 본다면 이 고가에 대한 돌파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도 저점만 조금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면, 자, 저점은 반드시 이 자리는 깨지면 안 되는 자리죠. 그 자리가 이제 28,000원 밴드인데, 자, 앞에서 자리를 잡아줬던 자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요번에 다시 한번 외국인들이 매수가 유입되면서, 자, 요 추세를 만들어내는 자리예요. 그럼 조정이 나올 수는 있어도, 자, 요 자리에 대한 이탈이 나온다면 그때는 다시 한번 더 만들어 가야 되는 자리예요. 그래서 그걸 기억합니다. 28,300원대 요 자리가 중요한 자리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위메이드. 자, 위메이드가 지금 급락 이후에 조금 반등을 붙였는데, 자, 요 반등이 시원찮아요. 자, 위메이드 우리가 22,000원, 뭐 24,000원대부터 이게 약 1000%, 그래 텐베그가 이루어졌어요.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던 기업이었는데, 자, 지금도 우리가 한번 위메이드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지금 이제 우리가 최근에 게임주들이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 컴투스 홀딩스나 또는 이제 위메이드라든지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뭐 카카오 게임즈도 마찬가지고 많이들 접근하세요. 자, 지금 사면 안 된다 했어요. 그죠? 그럼 언제 사야 되느냐는 거죠. 자, 우리가 게임주는 두 가지입니다. P2E. 그리고 또 한 가지가 NFT예요. 자, 둘 다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우리는 아직까지도 게임주들이 현행 법상 사행성을 조장할 수 없어요. 그럼 NFT도 결국 아이템에 대해서 NFT 대체 불가능한 토큰을 입히는 거예요. 적용시키는 거기 때문에, 자,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사행성에 대한 그 현행 법상으로는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P2E는 국내에서는 안 됩니다. 그럼 이 두 가지에 대한 기대감으로 위믹스 토큰이 저만큼 오를 수 있었던 거죠. 가상화폐가. 그러면서 위메이드에 대한 주가도 올랐던 거예요. 실적이 좋았냐? 실적이 안 좋았거든요. 근데도 저렇게 올랐던 것은 결국 가상화폐 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현행 법에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P2E라든지 NFT를 허용 안 한단 말이야. 그럼 언제 할 건데? 결국에는 대선 이후에 정책이 바뀔 수 있다는 거지. 그럼 그때부터 봐도 늦지 않다고 했잖아. 근데 이거를 왜 미리 지금 계속 보고 있냐고. 기다려야 된다니까? 지금 게임주는 기다려야 돼요. 바닥을 다지는 것을 좀 더 기다려줘야 돼. 급하게 살 필요가 전혀 없다. 바닥 확인되고 사도 늦지 않다는 거지. 야, 자, 여러분, 돈을 아껴야 돼요. 지금은 총알을 아껴야 됩니다. 자, 쏠 수 있는 구간이 있으니까 지금은 돈을 아끼셔야 될 때예요. 자, 아시겠죠? 지금 게임주들은 결국 모멘텀이 있는 그 NFT나 P2E가 활성화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반등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오히려 바닥을 확인하는 것을 조금 높게 사더라도 반드시 봐야 된다. 자, 기다려 보십시오. 자, 그리고 오늘 LG 디스플레이를 말씀드렸는데, 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 19,000원 밑에서 우리한테 큰 수익을 줬던 기업이 또다시 한 번 더 그 가격대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해보고 좀 올랐는데, 지금 메타버스 시장 자체가 이제 확장되면서 우리가 이제 디스플레이, OLED에 대한 재평가가 나타날 수밖에 없고, 기술적인 부분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화면에 대한 부분에서 업그레이드는 되어줘야 되거든요. 그만큼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삼성에서 요번에 갤럭시 S22 출시가 2월 25일이죠. 그 지금 현재 성계약이 들어오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아이폰 보급형 모델에 대해서 출시가 상반기 중에 한다고 했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현재 애플에 대한 물량이 점점 더 매년마다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현재 이런 대형주들은 저가로 우리가 좀 더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조금 더 주가가 조정세를 좀 보인다면 요 정도 구간이 될 것 같습니다. 하단에 장기평에 대한 부분에서 등락이 조금 나올 수 있는 구간, 우리가 정액 분할 매수, 그래서 코스트 에버리징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자리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모아갈 수 있는 전략으로. 자, 고가 권역에서 지금 기관과 외국인들이 물량들이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이익실현 물량이 나온 것은 아니에요. 자, 고가 매수와 저가 매도를 하면서 지금 매집이 이루어졌던 과정을 감안한다면 다시 한번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 자,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 대신에 빠질 때마다 우리가 모아갈 수 있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모처럼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 또 다시 한번 더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연초부터 집에 안 좋은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감정에 대한 부분도 조금 조정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계획들도 다시 한 번 더 새기면서 시간을 조금 보냈습니다. 다시 2022년도 2월 지금 셋째 주죠. 열심히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여러분들 주식시장에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큰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좋은 영상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많이 남겨주십시오. 저한테는 큰 힘이 됩니다. 자,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 다음에 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